뉴스테이트 올해의 마지막 기대작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지금 국내 해외 상관없이 망하고 있다는 언론이 가득한데요. 도대체 왜 뉴스테이트가 망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아직도 잡혀지지 않은 최적화입니다. iOS는 2차 알파 때도 부각되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며 AOS는 iOS보다는 덜하지만 모바일보다는 불안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최적화를 깔끔하게 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다 지어진 건물을 1cm 정도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과도한 현질유도입니다. 지금 뉴스테이트 현황을 보시면 레벨업 스킨만 4개예요. 출시한 지 한 달 반 정도의 게임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금러드를 배려하지 않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존 모베에서는 US 스테이션 천장 확정처럼 좀 비싸지만 확정으로 주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뉴스테이트는 그냥 과금러드한테 에이 어차피 과금러드는 기본 50 가까이 써서 얻어가니까 그냥 50 질러서 가져가? 이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웹툰 내 운영으로 욕먹던 콜옵도 확정 에픽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 번째, 아직도 심각한 비매너 행위입니다. 여전히 핵, 팀킬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신데요. 저는 다 겪어봐서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안티치트 강화 업데이트를 통해 핵 제재에 힘을 쓰겠다고 해놓고서는 얼마 안가 핵쟁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팀킬, 이건 솔직히 영구정지 시켜도 무방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식으로 하는 건 친구들끼리 하는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랜덤 스쿼드에서 팀킬하는 건 정지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심각한 인게임 버그입니다. 대표적으로 체스터 동북 지역 언덕 통과 버그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버그인 레드존 돌연사 버그, 착지시 기절 버그 등 심각한 버그들이 한둘이 아니죠. 현재는 또 채팅 버그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서 랜덤 스쿼드 돌릴 때마다 노마 초대 이런 식의 채팅들이 인게임에서 보여서 정작 중요한 시기에 채팅으로 인해서 핑이 찍힌 위치 혹은 팀챗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과반사라 버그들도 고쳐져야 하겠죠. 다섯 번째로 키마스터 에뮬레이터입니다. 쇼케이스 당시에도 키마 에뮬레이터를 차단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뚫어 사용하는 키마 유저를 만났다는 언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히긴 할 거예요. 콜옵처럼 말이죠. 여섯 번째로 유저분들과의 소통 운영 문제입니다. 전화와 문의는 매크로 답변에 저번 12, 29 커스텀 사태, 서버 폭발 등 운영도 안 좋지. 유저분들과 소통하시는 분은 반장치킨님밖에 없으시지 아주 그냥 개판이야 개판. 콜옵 모바일 꼴 나기 싫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저분들과 소통 그리고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민심도 안 좋은데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뉴스테이트의 문제점들을 다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뉴스테이트를 재밌게 즐기고 있는 한 명의 유저로서 위의 문제들은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익스트림 배틀로얄 모드라고 20분간 64명의 유저분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모드의 출시가 임박해서 플레이타임 문제는 곧 해결될 것 같고 기존 배틀로얄 모드도 개선되는 등 플레이타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 업데이트들처럼 앞으로 유저분들의 문에 소통에 귀 기울이는 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박!